11월, 뭐 이제 9월부터는 배당주고, 11월이면 또 이제 연말 정산 앞두고, 뭔가 이제 절세 상품, 뭐 이런 것도 많이 찾을 텐데, 오늘 또 권순우 기자 준비한 거 보면은 연금 저축 상품이라고요. 예, 저희 연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시면서 갈수록. 금융감독원에서도 컨슈머 리포트에서 연금 저축을 정말 상세하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 연금 공시를 통해 수익률과 어떤 수수료율이 전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봤는데 제가 아직 연금 저축 상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걸 사야 될까 그러고 봤는데 아, 못 고르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뭘 사라는 거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복잡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거의 모든 언론에서 썼던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상품이 연 19%의 수익률을 자랑하더라. 참, 연 19%면 이게 어마어마한 대단한 거죠. 수익률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한 1, 2년 운용한 거.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알 어떻게 수가 없는 믿냐?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연금 뭐 보험 같은 걸 사라 그래갖고 수익률이 뭐가 제일 좋더라. 근데 판매가 중지된 상품이야. 그러면 지금 파는 거 중에 뭐가 제일 좋냐? 그럼 이게 여기서 좀 굉장히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연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금 살라면 뭐 사야 되는지를 그냥 딱 정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판매하는 그 금융회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르고 이름부터 다른데 일단 뭐좀 정리 좀 해주시죠.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자기는 연금 보험을 들었는데 연금 저축만 나오더라. 여기서 갑자기 연금 보험이 연금 저축인데요? 아니다. 자기는 연금 보험을 들었다. 어떤 분은 자기 연금 펀드를 들었다. 그럼 연금 저축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연금 펀드를 은행에서 사게 된다. 그럼 연금 신탁이라고 부르고요. 연금 저축을 보험사에서 샀다. 그럼 연금 저축 보험이라 그래요. 그리고 펀드, 증권사에서 샀다. 그럼 연금 펀드라 그러기 때문에 그 상품들의 성격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저축이라는 거에 통일된 상품이고 이걸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사에 따라서 신탁이냐 보험이냐, 저 펀드냐.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금 저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내가 들은 상품이 그게 맞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공통점이 있죠, 이 상품에. 공통점은 누가 뭐래도 이제 소득 공제를 많이 해준다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저축하다가 금리 한 10%씩 받아가지고 만기 내면 그거 가지고 부동산 아파트 사고 그거 가지고 노후 준비하면 되는 이제 심플한 재테크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 그럴 수 있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동산 지금 있는 사람이 더 걱정이고. 금리, 요새 예금 금리 2%밖에 안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후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나는 뭐를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나라에서도 이게 걱정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힘들게 살면은 다 재정에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득공제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한 400만 원 정도까지는 소득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금 저축을 다들 이제 가입을 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가입을 하니까 금융회사들이 이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소득공제 받으려고 온 사람들인데 뭐 온 어떠냐.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금 저축의 유지율이 굉장히 낮고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동시에 가입해서 노후에 한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대한민국의 5% 이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 저축 좀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공개가 다 됐으니까 금융회사들도 이제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줄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자, 줄을 세우는 것도 우리 권순우 기자가 할 역할인데, 자, 저 연금 저축 상품이 아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뭐 똑같게는 뭐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도 이제 적용된다. 좀 상품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될 거, 뭐 사업비다, 뭐다, 수수료다,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좀 뭡니까? 우리 권순우 기자가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수익률과 수수료라고 봐요. 수익률, 수수료다. 유지율 같은 경우에는 뭐 유지율. 금융회사가 기분 나빠서 이제 그만둔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해약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율은 개개인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10년 가는 붙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10년 붙는 사람은 한30% 이내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엄청 적더라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은행 보험 증권이 약간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업종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랑 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채권형으로 같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품이라고 보셔도 돼요. 은행 중에서는 일단 그 유수의 은행들을 제치고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의 수익률이 제일 높았어요. 한 6%대, 5%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자, 수익률. 그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수수료는 좀 수익률이 낮은 거는 광주은행, 농협, 제주, 뭐 SC은행이 좀 낮았었어요. 오호. 그리고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연금저축 공시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연금저축 공시에는 이제 어떤 그
전체 금액 대비 얼마의 수수료를 붙였는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운영을 되게 잘해가지고 돈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면 수수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수수료로 떼어가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100만 원에 1%다. 그러면은 만 원만 떼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운영을 잘해갖고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수수료 1%면 2만 원을 가져가잖아요. 네. 그럼 이걸 많이 가져간다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의 총액보다 수수료율을 중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 그 수수료율은 은행들이 대부분 0.7% 수준인데 굳이 많이 받는 데가 있어요. 아. SC와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1%, 0.3%포인트나 높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딱 정해드리면 수수료가 높고 그중에 수수료가 낮은 은행은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입니다. 오.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이고요. 거기서 나오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신한은행 채권형 1호, 오. 외환은행의 채권형. 이거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두 개? 예. 야, 그러니까 수수료는 싸고 예. 수익률은 높은 예. 야, 신한은행, 외환은행. 예. 신한은행의 연금신탁 채권형 1호, 외환은행의 채권형. 예. 딱 두 개? 예. 오, 애정남이시군요, 이제. 아니, 뭐,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끝도 없으니까. 이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금융감독원에서 가상예산품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얼마나 운용을 했는지를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팔 때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 딱 두 가지 기준. 예. 수익률과 수수료 기준으로 이 상품 두 개 딱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 아주 그냥 귀가 번쩍 뜨이네요. 예. 자, 이제 펀드 쪽으로 가볼까요? 예, 펀드는 좀 더 복잡해요. 어. 펀드는 이렇게 주식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수료율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아~ 많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9%에서 마이너스 9%까지 수익률 대가 너무나 다양해요. 엄청나군요. 예, 그래갖고 만약에 이거를 또 이제 그쪽 금융감독원의 기준으로 10년 전 어떤 상품, 2001년도에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때 현재까지 얼마나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거는 기관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한화 자산운용의 상품이고요. 혼합형은 하나 UBS와 하이. 주식형은 하나 UBS입니다. 하나 UBS가 잘하군요. 예. 근데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수익률이 좀 아쉬운. 그렇죠. 아, 수수료가 좀 아쉽죠. 수수료가 또 네. 이제 가야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체계가 좀 더 복잡해요. 이제 펀드에는 어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는지 제가 다 못 외워서 좀 읽겠습니다. 네. 예, 펀드에는 수수료뿐만이 아니고 판매 보수, 운용 보수, 수탁 보수, 거기에 거래 수수료, 뭐 인쇄비, 지수 사용 수수료 같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TER이라고 부릅니다. TER. 이게 펀드의 총 비용 보수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을 잘하면은 수수료율이 높아 수수료율이 낮더라도 수수료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얼마를 썼는지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자, 금융감독원 또. 발표하고 다르게 금융투자협회에다가 TER을 기준으로 수수료 상위사와 수수료 하위사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CG를 한번 보실게요. 네, CG 한번 보시죠. 컴퓨터 그래픽. 예. 네. 수수료를 많이 받는 데가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동양자산운용입니다. 저 상품들이 수수료가 1% 정도 되는데 이게 수수료 1%가 이거 생각보다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10년 동안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상품들도 좀 볼게요. 10년 동안 계속 받는 거 아니에요? 저 수수료를 그대로. 계속 네. 받죠. 네. 근데 계속 받는 정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00만 원씩 내면 10년 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네. 1%의 금액도 엄청나게 커지는 크지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수료 지금 보여드리시는 거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메리츠 교보 왁사 네, 수수료가 좀 낮군요. 예.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수수료와 수익률을 같이 비교한 거. 수수료 수익률은 한 중간 정도 되고 수수료가 낮은 상품으로는 한화 자산운용의 한화 네오밸류 인덱스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 신탁이 있습니다. 수익률은 2순위 정도 되고요. 수수료는 네. 가장 낮은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화 자산운용의 네오밸류 인덱스 예. 연금 증권 전환형. 예. 아. 저게 수수료는 0.9% 수준이고 수익률은 한 중간 정도 수준이 중간 정도 되고 예, 제일 높은 데는 수수료율도 높아가지고 네. 중장기적으로 수수료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생손보 상품. 보험사. 예, 그래서 이건 바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생보사 상품보다 손보사 상품이 더 나쁩니다. 아. 그 손보사가 훨씬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정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생보사나 손보사나 운영하는 방식 비슷하니까 더 싼 거 생명보험사, 생명보험사 상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생보사 쪽으로 예. 손보사보다는. 예. 자, 권순우 기자 어우, 짧은 시간인데 알차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면 예.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요? 예.